소복이 쌓인 하얀 눈의 들판. 한적한 강변에서 낭만 여행이 곧 시작될 겁니다. 어스름한 새벽, 하늘로 솟구치는 불길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열기구 비행하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하셔야 돼요? 아침 대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열기구 비행은 아침에 일출 즈음에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풍선 속 공기를 가열하는 버너. 부력을 발생시켜 띄우게 될 풍선을 펼치면서 비행 준비를 시작합니다. 바람의 방향도 미리 살펴보는데요. 바람 꼬짝 위로만 올라가는. 야, 청양 방향인데? 그러니까. 야, 청양. 야, 청양 가야 돼. 보도체. 보도체다. 풍선 안에 공기를 데우자 뜨거운 공기가 수직 상승하며 열기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륙하려고 합니다. 서서히 떠오르며 천천히 고도를 높여봅니다. 아이고, 좋네. 저기 낙하산 있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건너 부소산 낙화암이 보입니다.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풍선의 여정. 하늘 아래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나무를 쓸고 다니네요. 다른 저기 비행 기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렇게 낮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다른, 예, 레저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죠.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흐르다 한 마을에 내려섭니다. 무릎 굽히세요. 허리 풍. 네, 안녕히 계세요. 부푼 풍선을 잘 정리해 접어두고 나선 길. 감봉산에 둘러싸인 작은 산골 나령마을로 들어섭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 어디서 뭐 나 가시는 길이세요? 고추장도 좀 담고, 보리 고추장 담고. 아, 그래요? 네, 아유, 좋은데요. 산자락 아래 낮게 자리한 공영희 씨 부부의 보금자리. 이건 조청인가요? 예, 여기 이거는 이제 보리하고, 네, 엿기름하고 보리 발효시킨 것하고 엿기름을 고아가지고, 예,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고아서 이렇게 조청을 만들어. 맛있어. 와, 옛날 어렸을 때 먹던 그 엿 고아 먹던 맛이 그대로네. 한 해 고추장을 준비하는 날. 공영희 씨는 어릴 적 보고 배웠던 재래 방식 그대로 보리고추장을 담가왔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 짠 엿기름 물은 장작불에 푹 끓여내죠. 한참 끓으면은, 네, 이게 맑아져요, 물이. 오. 물이 맑아지면, 네, 그때 조금 더 자려서 가지고 가서 이제 물을 식혀가면서 이제 좀 부어가면서, 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부부가 함께 장을 담근 지 3년째. 그보다 많이 끓으네요. 좀. 여기 고향이세요? 예, 저는 여기가 고향인데, 네, 저도 객지에 오래 생활을 하고 한 8-9년 정도 됐어요. 내려와. 아, 들어오신 지요? 네, 다시. 네, 어르신들이 힘들어 계시고 하니까 내려와서 안 사람을 이제 늦게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
이제 다 여의식으면은 혼자였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나중에 이 형태가요, 고리가 시골에 살고 싶다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어릴 적 살던 고향집에 신접살림을 차렸죠. 한 해 농사를 마치며 준비해 놓은 뮤주와 고춧가루인데요. 여기에 발효시킨 보리쌀을 섞어 보리 고추장을 만듭니다. 예, 고춧가루라고 보고. 이거 띄운 보리인데요. 한 이거 3일 정도 띄웠어요. 청국장 띄우듯이 이렇게 띄워서 사줬어요. 아, 그러네. 예. 그 보리 까끌까끌하고 뭐 떡대는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약해지고 예. 네. 좀 부드러워지면서 숙성되면서 이제 이게 입자가 더 부드러워져요. 이거를 식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좀 거칠은 거를 저희 친정 엄마가 이런 거를 참 음식 만드는데 옆에서 제가 가장 많이 있었고 도와드렸고 그래서 옆에서 많이 배웠죠. 네. 근데 엄마가 해주신 게 이제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어서는 게 이게 좀 향 많이 좀 추억에 많이 젖더라고요. 그때는. 친정 엄마에게 배운 추억의 음식은 올 한 해 부부의 밥상에 풍미를 더하는 귀한 장이 될 겁니다. 제가 좀 드릴게요. 아휴, 야 이게 뭐 떡 미치는 것만큼이나 힘든데요. 부부의 장 맛을 보러 이웃들이 방문했습니다. 안짜 안짜. 한 두세 달 지나서 숙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 햇빛에다 왜 항아리를 넣잖아요. 네, 네, 네. 고추장만큼은 그늘에다 갖다 놓으라. 거기서 이렇게 위에 이제 덮개를 덮고 한 뚜껑만 열어놓고 발효를 네. 시키면 네. 곰팡이가 안 생겨요. 불꽃 찰진 빛깔의 보리 고추장. 아이고. 아이고, 정성스럽게 담근 부부의 고추장 아, 맛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시골스러운 것만 있어가지고. 아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색깔도 곱고. 예, 아 정말 색깔이 좋아요. 칼칼하고 구수한 보리 고추장과 보리밥, 나물이 한 대 어우러진 한 끼,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굽는 거야. 국물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덜 줘도 하나도 안 짜요. 전맛이 좀 달짝하게 입에 네. 싹 감기는데 고소하고 매콤하면서도 야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아 장서 이 맛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신랑 잘 만났다고 네. 눈 뜨면 우리 저기 아침에 네. 서로 눈 뜨면 그래요. 서로 고맙다고.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나서 저기 감사하고 고맙다. 아이고 네, 조금 바보 같고 조금 착하고 네, 시장에 둘 다 땡자고 가면은 장이 익어가는 동안 부부의 애틋한 정도 더 깊어가겠죠. 이제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뜰 겁니다, 점심에. 예. 찾을 때 위치 같은 거 이제 찾을 아니, 때는. 바람막. 아, 그렇죠. 그때는 네. 지도 보고. 하고. 예.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하늘로 떠오릅니다. 어, 파티 화이팅! 잘 다녀오세요. 멋있다. 와, 브라보. 타고 싶죠. 정말 타고 싶죠. 대단하네요. 함께 와주세요. 너무 멋있다.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며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르는데요. 잔잔한 바람 타고 칠갑산 자락으로 들어섭니다. 여기 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네가 네. 한 90%는 밤나무고요. 너무 이게 가지가 많으면요, 밤이 자라요. 잘고 또 이제 병충해 저기 햇빛이 안 들면은 밤이 여물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이제 전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아무튼 밤 좋은 밤을 많이 따기 위해서. 강인승 씨는 1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농사 짓는 시골 생활이 더없이 좋다는데요. 제 생활은 됩니다.
눈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저 고라니들이 막 줄지어 가지고 막 그냥 그 우리 왜 그 저 동물의 뭐 어디 뭐 외국 영화 보면 내가 아 텔레비 막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막 저쪽으로 튀고 막 세 마리 이쪽 다섯 마리 튀고 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막 소리 딱 막 질려버리죠. 야야 그러면 막 놀래 가지고 막 더 도망다니고. 아 네. 그렇겠네요. 네. 또 겨운에 남아 있던 토시이란 바마를 발견했습니다. 예. 야. 아, 이거. 아이 밤말이 굉장히 달아요. 손실하네요. 예. 밤나무 마을 강인승 씨의 고향 동네로 함께 가보실까요? 산이 주변을 휘감듯 감싸는 개실 마을은 작고 평온한 산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매가 네. 엄청 많이 열었습니다. 감 같은 거, 아~ 대추, 뭐 호두. 네.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그 용돈도 하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네 동네로 오면 이게 막을 때 마을 집이 안 보였어요. 네. 과일 나무가 마을 쫙 자랐기 때문에. 오. 풍요로운 추억을 지닌 마을로 들어섭니다. 낼감이 가득한 강인승 이장님 댁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아궁이에 꽃도 올리시고. 아, 저거 지금 저기 저 동네 분들하고 오늘 입춘이라. 네. 아. 어, 저 뭐 이제 이렇게 떡도 먹고 오려고. 야, 마을 잔치를.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좀 우와. 아궁이에 올려놓은 솥 안에서는 오딱이 네. 푹 익어가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 엄나무. 고향이 원래 여기. 예, 원래 제가 요 태는 집입니다 여기. 아,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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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제 고향으로 또 예, 예. 돌아오셔서. 예, 예. 예. 야. 아주 이제 좀 재밌게 삽니다. 네, 더 늙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궁이 뿔에 밤을 굽고 있으려니 어릴 적 추억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맛있겠어요. 밤이. 이제 아궁이에다가 밤을 이렇게 그 할머니 그 뒷곁에 이제 그 토굴 저장고에서 훔쳐다가 네, 네. 아궁이에다가 이제 던져놓고 이제 입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칼로다 칼을 집을 내야 돼. 예. 네, 근데 그거를 어렸으니까 몰랐죠. 아. 그래가지고 그걸 아궁이에 놓고 하니까 밤이 뻥뻥 아궁이 안에서 막 튀니까. 큰일 난다. 예. 네. 그 어머니 오셔가지고 그 큰일 난다고 눈 먼다고 잘못해서 맞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구수한 냄새를 모락모락 피우며 맛있게 구워진 밤은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이죠. 노랗게 참 잘 익었습니다. 손댑니다. 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달다. 네. 네. 마을 안에 계신 마을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장 집으로 떡국을 드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방송 나가서도 합니다. 여기 동네에 제가 이제 이장을 보기 때문에 마을에 무슨 일이 났으면은 예전에 나가 있어도 거기서 직접 방송도 합니다. 네. 개실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드시죠. 네, 네, 드십시오.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봄의 풍요를 기원하는 자리. 이제 곧 마을도 바빠질 테지요. 온나무가 있고 온나무가 있거든요. 네. 새 봄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면서도 이제 어떤 겨울도 가고요. 이제 새 봄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농사도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을 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일 준비도 많이 하시죠. 예. 잠시 머물다 갑니다. 봄 기운 담은 바람이 부는 길, 한결 누그러진 벼 아래 인생은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